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의대를 졸업한 청년이 대도시에 가서 대학병원에 취직할지 아니면 병원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치료하면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어떤 길이 정말 이 청년에게 만족한 삶의 길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문의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신을 찾는 사울은 기회만 되면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늘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굴 돕는다는 것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은 모두 죽이는 일이 있었기에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처절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그가 느낀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믿음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지혜의 원천이었기에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에봇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시고 그가 성공하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어렵거나 희생이 필요할 때도 그분이 제시한 방향으로 따라 기꺼이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함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